먹어야지. 이 과자는 내 거. 이 과자는 내 거. 아야야. 누나 코가 왜 그래? 일단 물 좀 마시자. 피구왕 동이야. 우와, 그러면은 나 너만 믿는다. 그래. 화이팅, 화이팅. 피구왕 동이. 드라는 봤나? 코딱둥 피구대장. 그게 바로 나 코빵이거든. 난 돌아온 피구맨. 피구맨. 쟤들 또 저러네. 자, 받아라. 피구 대장의 회전! 잡았다. 이번엔 여기서 간다. 자, 볼 쇼! 어떠냐? 이제 시작이거든.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팀! 파이팅! 그렇게 시작된 피구 시합은 팽팽하게 이어졌어. 그러다가 써니와 라떼가 아웃되면서 나와 동이만 남았지. 오빠가 불꽃쇼 조심해. 응, 알겠어. 콧방이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나만 믿어. 내가 누구라고? 피구왕 동이! 가자! 가자! 슈퍼파워 불꽃쇼! 잠깐! 알았다, 알았어. 누나가 피구공의 얼굴을 맞아서 코피가 탁난 거다 이거지, 맞지? 아니거든. 아니라고? 그럼 뭐지?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지. 알겠습니다요. 슈퍼파워 피구! 난 동이가 던진 엄청난 공을 아주 힘들게 잡았어. 이번엔 내 차례다! 호딱동 최고의 피구대장 초필세기! 돌아 돌아! 뿌리!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손이 빗나간 거야! 그리고 라떼가 손을 떼자 코피가 나기 시작했어!
피피 짝꿍피 날죠. 피구는 이겼지만 어이없게 코피가 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야. 누군데?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튼 공이 아니라 라떼 형 손에 부딪힌 거라 이거지. 그래서 코피가 났죠. 힝.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누나 코에서 난 이 피! 이 피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야?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어디서? 어디? 아! 피를 흘렸더니 피곤해! 이러려고 그랬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알거든요! 어떡하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데? 그렇다면 호기심 딱지 놔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피딱지! 피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아! 기사청사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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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게 있어! 너희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그래! 우리 누나가 코피 흘린 것처럼 피를 흘려도 다시 생기는 거지, 그렇지? 맞아! 우린 사람의 몸속에서 탄생과 죽음을 반복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 좋아, 좋아! 사람의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우리 피사총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오늘도 산소를 여기저기 배달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나도 세균 녀석이 얼마나 끈질기던지. 그런데 혈소판은? 힘들었다. 겨우 피를 멈췄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 호빵이가 코피가 났거든. 피를 멈추느라 고생 좀 했지. 그랬구나. 그런데 줄어든 피는 금방 차겠지? 그럼 골수 신전에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 응? 골수 신전? 골수 신전은 보통 머리뼈나 갈비뼈, 골반뼈, 넓적다리뼈 같은 몸속의 큰 뼈 안에 있어. 여기가 골수 신전이구나. 응, 이곳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셔. 정말? 조용히 하라. 조혈무 세포님이 나오신다. 조혈무 세포. 조혈무 세포인이라. 조혈무 세포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왔느냐 나의 자식들아. 네, 저는 구경 왔어요. 잘 보거라. 수가 줄어든 너희들을 내가 다시 만들어내는 모습을. 조혈무 세포 우리를 만들어. 세포 투나. 조혈모 세포님은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분이야. 조혈모 세포님 최고! 근데 조혈모 세포님이 사라졌어. 걱정하지 마. 금방 또 나오셔. 어? 나는
피를 만들어내는 창조자. 또한 나는 나를 만들어낸다. 세포 분화! 조혈모 세포님이 둘이 됐어! 너도 조혈모 세포? 응! 나도 조혈모 세포! 조혈모 세포님은 스스로를 만들 수 있어서 일정한 수를 유지할 수 있지. 어, 잠깐! 그러면 혈장은 어디서 만들어져? 맞아! 조혈모 세포님이 혈장은 안 만들어? 아, 혈장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어딘데? 혈장은 90% 정도가 물이고 나머지는 단백질 같은 다양한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혈장은 딱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 너희가 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혈장이 채워진다고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살아? 적혈구는 보통 4개월. 그러니까 120일 정도를 살아. 난 오늘이 120일째야. 백혈구는 종류에 따라 몇 시간부터 몇 년까지 사는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 혈소판은 열흘 정도 사는 것 같아. 혈장은 딱 얼마나 산다고 하기가 애매해. 그때그때 빈만큼 채워진다고 할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피사총사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해. 다쳐서 피가 나지 않도록 말이야. 알았어!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안녕! 안녕! 뼈는 그냥 딱딱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니 놀랐다. 맞아. 우리 새로운 피가 잘 생기도록 간식 먹으러 갈까? 그 전에 나 피딱지 주면 안 될까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 우와, 누나 최고 최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Let's go! 백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모이면 우리 몸에 피를 이루는 피사총사 되지. 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쩜쩜쩜.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커다란 뼈에는 골수 있고 골수 안에 조혈모 세포가 백혈구 백혈구 혈소판 만들지. 우와, 저 여기. 우와, 피딱지 받았다. 만세.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알면 도움이 되거든. 그럼 심장이 있는 가슴에 손을 대야지. 왜 손목에다가 손을 대냐고요? 아하, 다른 곳에 손을 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허씨 형제의 시험 이야기 기억 안 나? 허씨 형제? 아, 허당의원.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그럼 이 삼촌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정말요? 와! 우리 사촌 최고야! 최고!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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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넣어라! 빵빵! 심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맥박! 우리 첫째 아이고! 옛날에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자식 농사 이름하여 허풍이었지. 우리 아들들이 글쎄
아이고. 그에게 두 아들, 허리와 허당이 있었어.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또 사고 치셨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이미 그 의원 시험에 붙었다고 말해버렸단 말이다. 예?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요? 아유, 아빠 또 그러셨어요. 아유, 그게 뭐예요, 그게. 괜찮아요? 아유, 우리가 뭐 붙으면 되죠. 예, 아버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이, 정말? 네.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형인 허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동생인 허당은 아, 형님 앉아요? 아, 열심히 해야지. 시험이 내일 모레 아니냐? 내일 모레면 내일부터 하면 되겠네. 배를 두들기며 놀기만 한 거야. 그리고 드디어 시험 날이 되었어. 오늘의 시험은 첫째도 둘째도 정정당당히 보는 겁니다. 만약 몰래 뭔가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잉?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지요. 이 심장의 움직임을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아유, 어렵구만. 아유. 저거 왔는데. 지금 뭐 해? 맡기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소용없어요. 불합격.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가요. 한편 공부를 덜한 동생 허당은 여기까지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곳만 표시를 했고 이거 말고는 모르겠네. 열심히 공부를 한 형 허리는 한 문제야 공부한 게 나왔어. 그래도 긴장하지 말고 자, 천천히 머리 옆쪽, 목, 손목, 그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무려 네 곳에 표시를 한 거야. 오! 대단해요! 아이고! 우와, 신기하다! 정말 심장의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네. 그러니까. 허당의 형 허리는 사실 네 곳을 표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이 있대. 정말요? 우와, 느껴진다. 정말 뛰고 있어. 나도 뭔가 콩닥콩닥 뛴다. 삼촌, 근데 여기 뛰는 곳엔 뭐가 있어요? 바로 혈관이 있지. 혈관이요? 혈관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움직임을 바로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우와, 삼촌! 뭔가 달라 보여요! 이렇게 똑똑해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삼촌,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는 거냐고요? 왜 알 수 있는 거냐고요? 왜? 그러니까 그게 심장 근데 심장 운동! 삼촌 운동하고 있었지. 삼촌 운동하고 올게. 아, 삼촌! 궁금한데 괜찮아, 우리한테는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맥박딱지. 맥박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아, 심장이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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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안녕.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심장의 움직임을 몸의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어요? 신기해요. 그렇지? 나도 신기해. 심장은 항상 멈추지 않고 뛰는 거 알고 있지?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을 땐 천천히 뛰고, 중요한 일로 긴장했을 때는 빨리 뛰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빨리 뛰는 거야. 이렇게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보내지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일정한 움직임을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아! 여기는 머리 옆부분의 맥박 관측수! 어? 문제 없음! 네, 여기는 목 부분의 맥박 관측수. 어? 어? 문제 없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맥박 관측수도 문제 없습니다. 맥박 관측소는 네 곳 말고도 더 있어. 보통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지나가는 혈관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지. 하지만 맥박 관측소에선 근육 위로 혈관이 지나가서 그곳을 만지면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우와, 그렇구나. 아무데나 만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 맞아. 여기, 그리고 여기.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였어. 아, 그리고 하나 더! 맥박으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 우와! 어떡해요? 이런! 맥박이 너무 느려! 뭔가 안 좋은데? 왜 이러지? 맥박이 느리면 심장이 늦게 뛴다는 뜻이고, 심장에 병이 있을 확률이 높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두근두근, 두근두근. 너무 빠른데? 맥박이 너무 빠르면 심장이 빨리 뛴다는 뜻인데, 너무 힘들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이 힘들어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 돼!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럼 난 열심히 뛰러 갈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안녕히 가세요. 삼촌놈이야, 알려줘야지. 나도. 내 허리와 허당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게? 궁금해. 궁금해? 삼촌! 궁금하면 이 삼촌이 알려줄게. 형 허리는 시험에서 1등을 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궁궐에서 병을 치료하는 어의가 됐지. 동생 허당은 뒤늦게 반성한 후 주변 사람을 돕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어. 그리고 이 놈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아이고. 아버지! 아빠!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들! 건강하시죠? 저희가 온 김에 맥박을 좀 봐드릴까요? 아이, 그래, 그래, 그래. 머리, 여보! 목! 아, 손목! 그리고? 아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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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이, 거긴 안 돼! 아버지! 근데 말이다, 그 왜? 요렇게 되는 것이냐? 엄지를 재면 안 되는 것이냐? 예,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혈관이 커서 자기 맥박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로 맥박을 재면 맥박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들이 이제 의원이 됐어요. 이건 허풍. 그날 이후 허풍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랑을 할 수 있었대. 네, 이름이 허풍이에요. 궁궐의 의원, 내가 허당의 형, 허리였다니. 그렇지. 허당과 어이는 형제였던 거야. 우와, 재밌다. 아, 누나, 이제 나 맥박 딱지 주면 안 될까요? 이 삼촌도 주면 안 될까요? 알겠어요. 대신 둘 다 노래 잘하면 줄게요. 와, 최고 최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Let's go. 맥박이란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벽에 닿아 느껴지는 움직임이지. 우와, 둘 다 잘하는데요. 따따따.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요? 우리 몸에 여러 곳에서 느껴지는 맥박으로 심장의 건강 알 수 있지. 우와, 저 여기요. 우와, 맥박 닦지 말았다. 만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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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감기약 잘 먹었다고 준 거야. 그래, 우리 호떡이 약도 잘 먹고 착하다. 약이 딸기 맛이 나서 하나도 안 써. 아유, 전에는 약 먹기 싫다고 난리 난리더니 이제는 잘 먹는다고. 누나, 내가 약 잘 먹는 거 보여줄까? 뭐? 아, 무슨 약 먹는 걸 보여줘. 약 방금 먹었잖아.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약이 딸기 맛이 나서 맛있어. 아유, 약 많이 먹으면 안 돼. 너 약 많이 먹었다가 탈났던 공주 얘기 기억 안 나? 아, 그 얘기! 기억 안 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우와, 누나 최고 최고 최고!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힘들어요. 그날도 궁궐의 하늘 위로 방패와 함께 사람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 도대체 궁궐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걸까? 어느 날 공주는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어. 약 드시지요? 이제 약도 잘 드시고 아주 기특하시옵니다. 약 맛있어. 딸기만 나. 공주야, 약 먹었으니까 이제 금방 감기 나을 거야. 다 나으면 오빠랑 소풍 가자. 소풍? 지금 가, 지금 가. 아니 다 나으면 지금은 아직 아프잖아. 그럼 약 많이 먹고 빨리 나아야지. 아니 됩니다, 바로 드시면. 아, 왜? 더 먹을 수 있어. 더 맛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더 먹을 거야. 저. 아니, 공주야, 안 된다, 공주야. 그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된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주는 게 좋을 것이다. 더는 약을 줄 수 없다. 모두 위치로! 위치로! 흥! 그런다고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 당할 순 없지. 모두 방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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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했나 보군. 그렇다면 나도! 막을 수 있다! 가야 한다! 그날도 그렇게 방어막이 뚫려 누구도 공주를 막아내지 못했어. 결국 약은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지. 아유, 시원합니다. 공주를 잡아라! 아유, 공주 마마, 안돼! 어떡해! 공주네, 공주네!
이렇게 공주가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난 후 공주야! 공주야 괜찮느냐? 좋아! 괜찮습니까? 아 어지러워 통할 것 같아 아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아, 공주야! 공주야! 아, 공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 공주는 병이 나고 말았어 공주야 헉! 약을 많이 먹어서 아픈 거야? 그래 약은 정해진 약만큼만 먹어야 해 근데 약은 병을 고치는 거잖아 근데 왜 많이 먹으면 아픈 건데? 근데 왜 많이 먹으면 아픈 거냐고 왜? 오 그러네 약은 병을 고치는 건데 많이 먹으면 왜 정말 아픈 걸까? 왜? 둘 다 모를 땐 그럴 땐 호기심 딱지 빨리 놔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간 공장 딱지 간 공장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장 공장장이고 간 공장 공장장은 바로 저 간 공장장입니다 간 공장? 맞습니다 저는 간에서 하는 일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약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공주가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간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해요? 약을 먹으면 약이 몸속을 돌면서 효과를 낸 후 간으로 오게 됩니다 자 약이 도착했습니다 네, 다 사용한 약은 우리 간 공장에서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들 계시죠? 아, 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니, 모른다고?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간 공장에 들어온 거야? 이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입니다. 아, 우리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잘 봐라. 이대로는 몸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세하게 분해해야 돼. 아, 엄청 작게 만들라고요? 노노노노노.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응? 잘 봐라. 이게 바로 효소총이다. 이걸로 분해한다. 간에서는 효소를 이용해 약을 분해합니다. 자, 잘 분해된 약은 다음 장소로 보내주세요. 네. 네. 갑자. 출발. 갔다 와. 너도 얼른 가져다 줘야지. 네? 너도 얼른 가져다 주라고. 이걸 어디다가 가져다 주? 내가 오늘 처음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네. 콩팥으로 가져다 준다. 실시! 아, 네! 콩팥! 간에서 분해된 약은 콩팥으로 보내고 죄송한데 콩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콩팥! 그 콩팥은 이만큼 돌아서 저기 갑자기 그랬어요 여기가 콩팥입니다 여기다가 부으면 돼요 아, 신입이라 그런지 일이 조금 서툴긴 하네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분해된 약은 콩팥을 지나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약은 꼭 몸 밖으로 나와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럼 공주는 약이 몸 밖으로 못 나와서 탈이 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어때? 일은 좀 할만해? 아직 얼떨떨합니다. 한 공장에서 약을 분해한 후 직원들은 다들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공주가 또 약을 먹은 겁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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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해요? 또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아, 일단 들어왔으니 뭐 저희는 해야죠. 아, 서둘러서 분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한데. 아니죠. 약이 들어온 이상 간에서는 효소를 계속 사용해서 약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아, 글쎄 공주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약을 먹는 겁니다. 잡았다! 다 먹었지, 롱.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들랍시다. 네. 아유, 아유. 약이 또 들어왔습니다. 에? 이건 아니죠. 아, 세상에 이런 법이 없으니까. 아, 이거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약을 먹는 바람에. 아, 말도 안 돼. 어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효소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약을 분해하는 바람에 효소가 부족하게 됐죠. 효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면 좀 좋지. 그래서 제대로 약을 분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성 발생, 독성 발생, 독성 발생, 독성 발생, 독성 발생, 독성 발생.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약은 독이 되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너라도 어서 피해. 그렇게 간이 탈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아, 어디로 갈 것 같아.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위험해지는구나. 약 많이 먹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정해진 양만큼만 명심하세요. 네. 딸기 맛이 나도 약은 딸기가 아니야. 그렇지. 약은 약. 아플 때만 먹자. 근데 누나, 응? 공주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잘 치료해서 괜찮아졌어. 그리고 자, 잘 먹어야 감기 안 걸리지. 공주는 이후로 밥도 잘 먹고. 잘 먹네. 나 따라해봐. 어? 운동도 열심히 해서 엄청 튼튼해졌대. 으라차차, 호떡이도 튼튼해질 거야. 그래, 우리도 운동 열심히 하자. 그래. 누나, 그럼 나 이제 간 공장 딱지 주는 거야.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그건 자신 있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몸속으로 약 들어오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간에서 효소가 분해하지.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똑똑똑.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너무 많이 약을 먹으면 간이 아프니 정해진 약만 시간 맞춰 먹고 건강 지키자. 우와, 자, 여기. 우와, 간 공장 딱지 받았다. 만세.